자, 실력완성 2번. 두집합 AB에 대하여 A에서 B로의 함수 F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는? 자, 가에서 지금 F1과 3이 4래요. 그럼 이게 나오려면은 지금 치역, 공역 여기 있으니까 더했을 때 지금 4가 나오는 경우는 뭐 이런 경우거나 아니면은 2,2 이렇게 될때 말고는 없겠다, 맞죠? 자, 그래서 첫 번째 1이랑 3일 때 1,3이거나 아니면은 3,1일 때 하면서 계산해 볼게요. 일단 얘는 일단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2가 일단 곱해져야 하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치역의 원소 개수가 3개래. 근데 이미 지금 두 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1이 1로 갔고 뭐 3이 3으로 갔다 하면 이미 치역이 두개 발생한 상황이죠. 그러면은 나는 나머지 치역 한 개를 골라줘야 되는데 그게 2나 4나 5 중에 한 개를 뽑는 일이 되겠죠. 그럼 일단 뽑아보면은 3, 시, 1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3개겠지. 그럼 이제 남은 2, 4, 5, 6, 7이 얘네들이 이 다섯 개가 그러니까 2, 4, 5, 6, 7 그러니까 정의역에 있는 이 다섯 개가 지금 어디로 대응되어야 되는 거냐면 1 아니면 뭐 예를 들어 2가 곱했다 칠게요. 2 아니면 3에 지금 대응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뭐야? 얘네가 세개 중에 하나를 골라내는 거니까 선택지는 세 개이기 때문에 3에 5승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1, 3은 지금 1, 이 앞에 있는 1이랑 3한테서 대응이 됐기 때문에 반드시 치역을 존재할 수 있는데요. 이 2는 이 2, 4, 5, 6, 7에서 만약에 2로 가지 않으면은 발생하지 못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2, 4, 5, 6, 7들이 만약에 1이나 3으로 몰리게 된다면은 2는 치역에서 빠지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런 경우를 아예 제외하셔야 됩니다. 2, 4, 5, 6, 7이 1, 3에 몰린 경우를 빼야 돼요. 그럼 그걸 어떻게 빼냐? 선택지가 두 개였다고 쳐보는 거야. 1과 3밖에 없었을 때. 그럼 2, 5승이 되겠죠? 요 경우는 아예 2가 선택이 안된 거기 때문에 치역이 두 개가 돼서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뭐야? 이거 다 계산해보면은 6에다가 3의 5승 243이죠? 2의 5승 32고요. 요거 일단 계산하시면 될것 같고. 자, 두 번째 경우는 2,1 때. 2,1 때는 일단 뭐 경우의 수는 하나밖에 없어서 계산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치역이 지금 2만 지금 뽑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 3, 4, 5들 중에서 그러니까 1, 3, 4, 5들 중에서 두 개를 일단 뽑아내야 됩니다. 왜냐면 치역의 원소는 3개니까요. 여기서 일단 경우의 수가 첫 번째로 발생해요. 그게 4C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남은 2, 4, 5, 6, 7들이 마찬가지로 이 1, 3, 4, 5 중에 두 개에 뽑힌 거에 이제 대응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뭐 예를 들어 1과 3이 뽑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아, 딴 걸로 할까요? 뭐 1이랑 5라 해볼까요? 그러면은 여기 2, 4, 5, 6, 7들이 이미 1이랑 3은 뭐 가서 뭐 굳이 안 써도 되고요. 1이랑 지금 2가 있고 5가 있는데 1이랑 3은 이미 2로 가버렸어.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어디로 갈지를 모르겠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일단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3파이 5인데 여기서 치역이 일단 얘는 무조건 됐다 쳐야 되고요. 치역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 1만 됐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1이랑 2만 1이 아니네요. 2네요. 2만 됐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1이랑 2가 됐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2랑 5가 됐을 수도 있어요. 요 경우를 아예 다 빼버려야 돼요. 그럼 일단 치역이 2만 나왔을 때는 2, 4, 5, 6, 7이 전부 다한 군데 몰린 거니까 한 가지 경우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1이랑 2로 몰렸다는 거는 2, 4, 5, 6, 7이 1에 다 몰렸거나 아니면은 1과 2에 분포됐거나 그두 가지 중 하나겠죠. 그래서 일단 2파이 5에서 두 개가 있었다고 치고요. 거기서 2에다 몰린 것만 그냥 빼면 돼요. 그러면은 1, 2에 골고루 퍼진 경우의 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31가지겠죠? 그다음 2랑 5에 다 퍼진 거, 그러니까 치역이 2랑 5만 나온 거는 일단 이 다섯 개가 선택지가 다두 개가 있었다 치고, 요 다섯 개가 아예 2로 몰리면은 요 경우가 똑같기 때문에 그 경우만 빼면은 뭐 2가 3개 나왔든 5가 뭐 4개 나왔든 상관없이 어쨌든 치역이 2와 5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경우는 지금 치역이 3개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3파이 5에서 다 빼줘야 돼요. 그게
지금 다 더해보시면은 63개가 되네요. 그럼 뭐야, 여기서 계산을 해보시면 42에다가 얘는 243이겠죠? 이거에다 63을 뺀 거, 요 숫자와 요 숫자를 더한 게 아마 답이 될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